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들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 눕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중력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주의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한 후에 우리 아비사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경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받아 되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냐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제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 워치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파수꾼이야?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파수꾼이야? 파수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파수꾼은 나와 남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과 또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파수꾼의 일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파수꾼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파수꾼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아주 막 보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육군 훈련소에서 그 훈련 받을 때 아주 막 우리 군인은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파수꾼이에요. 오늘이 특별하게 영국은 이제 리멤버런스 데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같이 국군의 날 같은 행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운데도 이제 잠깐 한 1분 정도 묵념도 하고 그러거든요. 영국 군인들은 영국을 향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인 거예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막 땀이 많이 났어요. 다막 밖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3분을 주겠대. 3분 안에 샤워 다 하래. 그러니까 3분이면 180초. 180초 안에 짧지만도 그래도 할수 있어요. 그냥 막 3분 안에 하고 와. 그래서 막 바로 그냥 들어갔죠. 물 묻히고 비누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3분이 아니라 60초 되니까 뿌리고 전기 뿌리고 수돗물 뿌리고 다 내려뿌린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왱 나니까 그냥 그대로 그 군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물 닦을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어유 비눗물이 있네 흘리네 그러면 그 몽둥이로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그럴 상황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연병장에 딱서 있는 거예요. 바로 전투 자세로 돼 있는 거예요. 적군이 우리가 샤워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줄게. 다 샤워 끝나면 우리가 전쟁하자.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원수들은요, 언제든지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은 그냥 샤워하다 말고, 눈 속에 비눗물이 들어가서 막 생눈물을 흘렸어요. 내 뿐이겠습니까? 다 그랬어요. 근데요, 군인은 파수꾼과 같아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있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그러지 않아요? 자유함이 우리가 자유 속에 있는 것이
공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깨어 있었고, 누군가가 피를 흘렸고, 누군가가 대가지불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 예배도 들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군인은 파수꾼과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남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평생 동안 깨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진실로 깨어 있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1시간 동안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예? 예? 시험이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언제 든다면은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언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자니 시험이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건져내 주세요. 근데 시험이 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예? 곧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래도 육신이 약하도다. 파수꾼은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깨우는 일.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에레미야 있죠, 에레미야.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간절히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예 에레미야에게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가짜 선지자들. 괜찮다, 괜찮다. 피스, 피스, 피스.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래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아니야. 평안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 회개해야 돼. 엎드려야 돼.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요. 근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 참 파수꾼이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모세 있지, 모세. 모세도 기도로 민족을 깨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세요. 하나님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모세는 기도로 한 민족을 갖다가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은 민족을 위해서 깨워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깨워주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깨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파수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 있어야 되고요. 또 남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남한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깜빡 잡았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예? 이 땅에서 살때 파수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깨어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실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지만도 내 본인이 실족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습니다. 유익이 돼, 유익. 예? 빌립보서 1장 24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청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육신 가운데 가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신에 가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좀 살아보려고 아니에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야,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와요. 파수꾼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고요, 남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파수꾼이세요. 예, 파수꾼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교우들,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깨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때 파수꾼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지나면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의 역할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 예수께서 33장 6절 7절 봐보세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벽생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 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한테 뭐라고요? 경고할지니라. 워닝이라는 거, 워닝. 예. 그들을 축복할지니라가 아니고요, 경고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경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를 하지 않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본다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내가 경고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나단 선지자 있죠? 나단 선지자는 파수꾼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가지고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요,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지요? 회개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악 가운데 그 나온 아들 있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지만도 죄의 삭슨 사망인지라 그 아들이 죽습니다. 나단은 경고를 했기 때문에 다윗도 살고 나단도 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누구 잘못이에요? 파수꾼이 경고의 설교를 안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죄를 갖다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경고했지만도 저 죄인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 아픈 일이지요. 정말 마음 아프죠. 제가 목사로서요, 어떤 성도들한테 경고를 해요. 목사가요, 참 하기 싫은 것이 경고거든요. 안 그래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징계를 한다 그래요. 그 장로회에서, 이제 당회에서 징계를 해요. 어떤 장로를 징계한다든지, 또 어떤 목회자를 징계한다든지,
뭐 징계를 해요. 징계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힘들지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은요, 어떤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흑인인데, 흑인이 와가지고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내각귀 가깝게 와가지고 Satan is working in your church 그런 소리예요. 아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마귀가 이랬대. 네가 마귀 같다. 그러면 내가 막 쫓이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135명 출소가 됐거든요. 한 25개국 성도들. 그때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강대상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하루는 주일날 설교하는데 한 5초 안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막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니까 나를 치지 않았거든요. 달려오더니 그 성도들 앞에 그뒤 엉덩이를 보여줘 버린 거예요. 바지를 벗어가지고 강대상대 앞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난리났지요. 그래서 그 기계를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말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데 이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악한 것이 막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교회에. 근데 엄마가 전화 왔어요. 걔 엄마가 6개월 한 일이에요. 그 루시암이라고 라운드업 있는데 큰 컨테이너 있죠. 그 로리 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경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게요,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들어요. 경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삯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네 명을 봤습니다, 네 명. 내가 25년 목회를 하면서요, 네 명한테 경고를 했는데, 네명다말안 듣니까 6개월 안에 다 죽더라고요. 야,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도요,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를 갖다 깡그리째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를 해서 모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살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악과 악한 것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변호사한테서 저한테 그 이메일이 왔어요. 그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해서 싸웠던 거 이제 그 영국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그래서 그 물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와서 해서, 아 이거 뭐내 것이냐고 다 변호사들 몇 써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브릭스턴 교도소 사건 있죠. 4년 동안 법정 공방으로 싸운 거예요.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파수꾼은 사명이 뭐라고요? 죄를 죄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교 선교사라는 사람하고 예? 한국 선교사하고 영국 법무부하고 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법원이 영국 법무부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영국 법무부하고 어떤 한 개인하고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막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그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씀을 갖고 썼었고 이 세상 법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나 세상 법이기나 누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긴 거예요. 이 땅에서 할때 하나님 파수꾼은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이제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파수꾼은 경고를 하는데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영국 정부가 4년 동안 고집으로
자기들 세계 가장 그 좋은 법이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이 영국 이 교만한 이 법을 만들었던 이 나라가 예? 이 나라가 내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이 손목 싸워 싸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국 기독교인들과 싸움이 붙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선포를 했어요. 영국 법원에서요. 당신 포기해, 포기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으로서 이제 그만해. 경고 그만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국 정부가요. 아니야. 얘는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야. 영국 정부, 너희들 그렇게 나오잖아. 아니야. 나는 말씀 붙잡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파수꾼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예요. 니느웨 성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는 40일 만에 하나님이 이 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것이요. 다 죽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왕과 아주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까지 금식합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 회개를 해서 12만 명이 살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 이 파수꾼으로 불림을 받는 이 요나가 선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요나처럼 그런 역사들이 이 런던 땅에 임하면 좋겠어요. 내가 런던 시내를 다니면서 40일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런던 망합니다. 런던 건물이고 뭐고 다 불태버릴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랬는데, 온, 한 천만 명의 런던 시민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살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 죽는다고. 야,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요나가 선포했을 때요, 니느웨 성 12만 명이 회심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런던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전 세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언제 기뻐 받는다고요?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떻게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파수꾼은 경고를 하는데 죽고 사는 것은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예?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앞에 우리 눈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 이네 가지 중에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과 축복을 택하네.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택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을 택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역할인데, 악인들이 회개를 하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의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경고를 하는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의인은 계속해서 의로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악인도 의인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될 것이며, 회개해야 될 것이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그 의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지으면 그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의대로 살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사미자매 계속 주일마다 나오지요. 사미자매가 교회에 나온 것은 참 기특한 일입니다. 이거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 자매가. 죄인의 대명사예요, 이 동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험악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뭐 살아보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말씀 붙잡아 보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가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옛날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막잘 나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죄악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망합니다. 망해. 망해. 그래서 의인은 계속 의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며, 악인은 이제 의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영혼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울 같은 사람 있지요.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친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살로 끝납니다. 또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 그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 영으로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살로 끝나요, 그 사람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살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절대로 육으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그 기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내 인생은 더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지 않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때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마지막 숨이 막 넘어가기 전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성령 충만함으로 정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죽기 전에 막 기력이 쇠하고 뭐 해가지고 아주 뭐 예수님이 누군지지? 그런 소리 이상하면 큰일 나요. 내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 목사님이랑 12살이었대. 자기 아버님 따라 신방 갔대. 또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곧 죽기 전에였나 봐요. 근데 12살짜리가 이제 장로님 봤는데 장로님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더래.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를 50년 이상 믿었던 장로님 이분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가 막 심하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12살짜리가.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요. 뭐라 그런다면 자기가 만났던 그 장로님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더래요. 여러분 죽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생에 내 계수 내날내 날의 계수를 알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잘 죽어야 돼. 마지막 죽을 때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나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우편강도 그 한마디에 청나라 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고백에 청나라 가기도 하고 한마디 고백에 지옥 불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50년 예수 믿었다는 그 장로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문턱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마지막 때는 더 성령 충만하여서 주 이름을 높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복입니다. 파수꾼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이 파수꾼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큰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어차피 이 땅에 살다 죽을 거. 주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마귀한테 쓰임 받지 마세요. 예, 그 정도 마귀한테 쓰임 받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쓰임 받을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악한 마귀한테 쓰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 받으니까요. 하나님께 뭐좀 드리고 싶어요. 호주머니 막뭐 보고 자내 지갑도 보고 그래 뭐좀 드리고 싶으니까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지요? 근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주 목숨 주님 내 목숨을 다 드릴게요. 근데 목숨 속에 내 성품 내힘 모든 게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때 내 목숨 드려버렸어요. 목숨 드렸어요. 감사해요. 내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한테서는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더 가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데요.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명 귀하잖아요. 자기 생명. 근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뭐 때문에요?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때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제 하여야 할 것을 했뿐이라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했은 것뿐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특별한 한거 없고 하나님께서 시킨 거, 예? 하나님께 시킨 거 그것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될 때.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다함을 받고 자, 우리를 영화롭다고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있는 자는 더 받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이게 하나님 법이더라고요. 의로운데 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데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데 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그 집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그 며칠 전에 이거 페이스북에 이 시편 127편 1절을 1절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교회 멋이야. 아, 내가 아는 어디 영국 자매가 영국 하우스 오브 코먼 있잖아요. 그 국회의사당 그 바닥에 그 시편 127편 1절을 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국 정부 있지요? 하나님 세워야 돼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아주 탁월합니다. 김활란 그 여사 있지요? 이화여대 총장했던 분. 귀한 영적인 분이거든요. 이 김활란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표현할 때 조지 워싱턴보다 너 프랭클린보다 뭐두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이 김활란 박사.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했던 분. 김활란 박사 하면 아주 한국의 아주 귀한 여자 여선지자처럼 여길 정도지요. 귀한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아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아는 분이고 이승만을 아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도 못 따라간대 이승만을.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이 사람은 조국 대한민국의 파수꾼이었어요. 파수꾼.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한국을 갔다가 경고를 했던 메시지를 했었고 북한한테도 경고를 했었고 끝까지 이승만 말대로 끝까지 북진해가지고 왔으면 우리 남북관이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랬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이승만 같은 그런 파수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찾고 있고요.
이 영국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파수꾼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파수꾼 싸움이, 파수꾼 싸움. 예.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깨어있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을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파수꾼도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와 이웃을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파수꾼은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이웃을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의 메시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그 메시지를 받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했을 때 니느웨 회개 사람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12만 명이 사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인도 회개하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냐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만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냐면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의 손을 얹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세처럼, 에스겔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것이며, 내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을지어다.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했던 세례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앞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죽지 않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는 선포로 했지만 우리가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